오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어도 되겠네. 1절에서 4절 다 찾으셨습니까? 이 구절은 여러분이 하도 많이 알아서 잘 아는 구절인 같이 읽어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하여 불이 해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이 일이, 이 구절에서 일어났던 일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하나님이 쉬프트, 새로운 시즌, 영적인 변화, 업그레이드 하면서 자꾸 갑자기 주시는 마음이 어퍼룸, 다락방. 어퍼룸에 대해 자꾸 마음을 주셔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어퍼룸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더니 굉장히 재미있고 공통점이 있어요. 아주 공통점이 있는 걸 발견해서 우리에게도 각 사람에게 그런 어퍼룸이 있게 되길 바래요. 아멘. 오케이. 먼저 어퍼룸,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어퍼룸은 제자들이 왜 여기에 모였을까? 전에 여기에 모였던 기억이 있고 이곳이 익숙하기 때문에 모였을 거예요. 맞죠? 마가복음 1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읽어보면 다 잤어요?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하라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제 아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솔렉에 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어떤 곳으로 가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에요. 예비된 큰 다락방. Furnished, a great furnished upper room. 모든 것이 다 장식이 된, 데코레이트가 되고 모든 필요한 것이 돼 있는 upper room. 그래서 공교롭게 여기로 왔는데 이 빌딩 오너가 이 안에 리모델링을 자기가 다 해주겠다 그래서 내 마음의 속으로 하나님의 confirmation word.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된 큰 다락방. 자, 문제는 여기 와서 그다음부터의 일을 우리가 진행했어야 맞는데 여기 와서 예비된 다락방에서 펜티코스탈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됨과 자 봐요. 하나됨 같은 장소 하나됨에 의해서 성령이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의 변화, 영적으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레벨로 업그레이드 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요거를 못한 거야. 장소까지는 인도돼서 봤어요.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리마인드 시키기를 새로운 뉴 시즌에 어펄룸. 자꾸 어펄룸. 그래서 내가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첫째, 어펄룸이란 이런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보여주고 실행했던 장소가 어펄룸이야. 그러면 하나님과의 피로 언약을 맺어서, 살과 피로 언약을 맺어서 내가 그분의 자녀고 내가 그분의 속한 사람인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선포하고 데디케이트하고 그분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장소, 이것이 어폴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폴룸 또는 온더룹, 지붕 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는데, 초막절에도 어디다 집을 짓냐면 지붕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셀리브레이션 했어요. 그러면 왜 어퍼룸이나 지붕 위에 이런 걸 새로 만드느냐? 첫째, 지붕 위가, 여러분 이스라엘 가봤지만 바람이 불어서 선선하고 좋아. 여러분 헤롯 궁전에 있는 요새 가봤지? 거기 바람 불고 아주 시원하고 좋지. 아침에 딱 차 한 잔 먹으면 딱이었겠지. 바람에, 광야에 바람을 불면서. 근데 그런 것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예비됐던 장소들이 어폴룸 또는 온더룹, 지붕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곳에서 많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곳, 이것이 어퍼룸이에요.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이 넥스트 시즌,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새로운 어떤 영적인 무브먼트, 업그레이드, 새로운 어떤 프로모션, 어떤 프로비전, 새로운 것들을 풀어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장소, 거기에 모여있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타락해서 스바냐, 제파나야, 스바냐 1장 5절 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어퍼룸이나 지붕 위에다가 다른 짓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5절 시작.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르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모든 자를 내가 멸절하리라. 사람들이 별을 숭배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숭배하기 위해서 별이 제일 잘 보이는 곳이 어디야? 어퍼룸. 그 어퍼룸에다가 이방 신상을 숨기는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인센 분향을 하고 거기다가 예배를 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그림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퍼룸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결국 영적인 어떤 것을 가져오느냐 아니면 영적인 어떤 것에 백슬라이딩 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또 어퍼룸은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보배, 보화 이런 것들을 갖다 놓은 곳이 어퍼룸이야. 솔로몬의 성전도 어퍼룸이 있는데 어퍼룸에는 스페시픽하고 트레저, 특별한 어떤 보화나 그것들을 저장한 장소가 어퍼룸이야. 그럼 여러분 집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야? 여러분 집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에? 여러분 집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나름대로 있을 거야. 내가 여기만 가면 편안하고 모아만 가면 여기 가서 있고 이런 어떤 장소들이 있을 건데 이것이 specifically, spiritually 어퍼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퍼룸에서 과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이 어퍼룸에서 spiritual transfer, 어떤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기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어퍼룸 또는 온더룹 집에다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먼저 실패한 사건.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실패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 자, 왕들이 출전할 때 어떤 스페시픽한 이슈가 스피리추얼 전이에서 쉬프트돼야 되는 거예요. 왕이 상징적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오포리티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위엄과 모든 것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는 때가 있어요.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이 군대를 보내니 저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바를 에워쌓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자, 명령은 내렸지만 다윗이 출전을 해야 되는데 출전하지 않고 스테이 되어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어요. 자, 이게 프로블럼 첫 번째. 두 번째,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자, on the roof,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지 아름다운지는 몰라. 실루엣에서 넘어간 거야. 원래 on the roof에서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했다면 그게 안 보였을 거야. 왕들이 출전할 때 시즌이 변화될 때 추수 때가 왔을 때 출전했다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뉴 시즌 컴 선포를 하는데 새로운 시기가 올 거고 여러분 가정이 변할 거고 새로운 사람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어프룸에서 딴짓하면 아름다워 보이는 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자, 누구의 딸이요까지는 좋아. 근데 누구의 아내, 그러면 스탑해야 돼. 그냥 멈췄어야 돼. 그리고 다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되는데 아내라는 말을 들었는데 여기서 왕의 자존심, 자, 왕이 자존심은 어디서 나가서 발표해야 돼? 왕들이 출전할 때 전쟁터에서 발휘돼야 될 것을 그 자리에서 쓰지 아니하고 upon the loop, on the loop, praise and worship, intercessory prayer를 해야 될 장소에서 헷가닥함으로써 다윗이 사자를 보내 저를 자기에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케 하였으므로. 그 와중에 부정함 율법은 따졌어. That's irony. 자, 입술로는 하나님의 정한 법수를 따졌지만 실제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 일들을 저질러 버렸다는 것이. 저가 그 부정께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이후의 스토리는 여러분 더 잘 알 거야. Yes. 잉태한 걸 자기가 아닌 남편이 잉태하게 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특별 휴가를 불렀다가 집에 가라기도 안 가고 음식까지도 안 가고 술을 잔뜩 먹이기도 안 가고 그 충성심이 있는 부하를 안 되게 생겼으니까 가장 어려운 곳에서 보내라 해놓고 거기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들었어. 적군에 맞아 죽게 만들었어. 자, 이것이 어펄룸 또는 upon the loop,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secret praise, 그분과 나 사이의 골방에서 일어나야 될 일을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이 쉽트하려고 할 때 다른 데 관심을 가짐으로 실패했던 성경의 기록이에요. 첫 번째 기록. 자, 이번부터는 실패한 기록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해. 성공한 기록. 그러나 성공한 기록도 여러분이 거쳐야 될 관문과 믿음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알 거예요. 열왕기상. 여러분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17장. 여러분이 잘 아는 사렙다 과부의 사건. 17장 8절부터 빠른 속도로 읽을 건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말 가라하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자 이방 땅이야. 시돈은 이방 땅이야.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과부에게 그런 마음을 줘서 너를 섬기도록 했어요. 왜? 지금 기근이 있고 물이 비가 내리지 않아서 엘리야가 게레시네가에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걸 먹고 훈련을 받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자, 이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아니까 잡아요.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물을 갖다 줬더니 또 뭐라 그래? 먹을 걸 가져오라.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아들하고 나하고 딱 한 번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딱 한 번 밀가루와 남은 것이 그밖에 없다. 근데 그걸 가져오라 그랬어. 먼저 13절 엘리야가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고, 다행히 작은 떡이라서 다행이지,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작은 떡으로 내 거를 만들고 남을 게 있을 수 없지 모르지만 그 후에나 네 걸 만들라는 거야. 오케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이 말을 듣자마자 입에 거품을 품은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봐 15절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동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제가 여러분의 11월 달에 파이낸스 브렉스루가 일어난다고 하는 말들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건대로 여러분이 실시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근이 있을 동안에 여러분의 재물과 재정은 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루에 집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증하더라. 이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잘 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트러블이지. 목사님이 하란 대로 했는데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아들을 죽였습니까? 엘리야가 아들 죽였나요?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하란 대로 했더니 어려움이 왔어요. What do you want to do?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했더니 어려움이 왔어 갑자기. What do you want to do?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언어가 뭐야?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야?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이게 굉장히 시리어스한 현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3년 6개월 동안에 굶지 않고 하게 한 건 고마웠고 좋은데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비추레이를 하거나 당신의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었어. 자, 지금까지 먹고 은혜 받은 건 다 싸그리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입에 거품을 푼 거나 하루아침에 여러 가지 많은 일에 있어서 다 등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도 마음에 그런 아픔이 들어서 18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 내 아들을 누가 죽였다는 거야? 당신 때문에 죽었다는 거야. 그냥 진작에 밀가루 걸어 둘이 먹고 죽었으면 괜찮을 걸 생명을 연장해서 생각지도 않은 기적의 밀가루를 먹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야. 그 기적의 밀가루는 성분이 뭔지 모른다. 근데 죽었다는 거야. 많은 뒤에 비하인드 스피릿이 여기 다 따라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됐어 어펄룸. 왜 죽은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 어펄룸 다락에. 그 다락은 누가 거하던 장소야? 엘리야. 엘리야 거기서 뭐 했겠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했던 장소로 올라가서
여러분의 모든 이슈를 어디로 가지고 올라가라고요? 어퍼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장소, 시크릿 플레이스. 하나님과 깊이 인티머시가 있는 그 방법 그대로 올라가서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자, 엘리야도 한풀이 하는 거야. 나보고 가라 하더니, 그것도 과부 집에 가라 하더니, 밀가루 계속 나와서 먹게 한 것까지 좋은데 갑자기 죽게 하면 나도 곤란해지고 여러 가지 곤란해진다고 하나님께 얘기하니,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청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자, 누구를 들으신다고요? 왜 엘리야의 소리를 들을까? 오케이. 자, 여러분 전화가 띠리릉 날라왔는데 못 듣던 보이스야. 그 아이디 콜러에 나 이름도 안 나오는 전화야. 그럼 대번에 뭐라 그럴 거야? 에? 안 받거나 또 어쨌다 받았어. 이거를 롱 넘버하고 말도 안 듣고 다 끊어 버릴 거야. 맞지?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전화한다. 자, 크라이아웃 기도하는데 한 번도 전화하지도 않는, 아이디 콜러도 없는. 왜?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헤븐리에 여러분의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지도 않아. 그래서 맨날 해봐야 어떻게? 육아를 억나한 봐. 주인이 지금 바쁘고 부재 중이 오매. 왜냐? 이 사람이 교회를 하면 항상 바쁘다고 안 왔거든. 하나님도 뭐라 그래? 나도 바쁘다. 근데 잘 봐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Say hallelujah.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시추에이를 다 아까 내겠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느낌과 모든 상황을 누구에게 넘기라고? 예수에게 넘겨라. 왜? 그분은 우리에게 그걸 짊어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와 마음을 통하라는 거야. 그게 바로 어퍼룸이다. 그런 장소, 그런 시간, 그런 공간들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 아이의 영이 다시 돌아왔다. Spirit come back. 다시 돌아와서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들을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어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 가로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럼 이 말을 잘 봐봐. 18절 봐봐. 여인이 가라하되,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걸 립서비스 한 거지. 야, 이거 립서비스 한 거야. 당신이 밀가루로 계속 나오게 한 영역은 믿겠다. 그러나 사람의 죽고 사는 영역은 내가 못 믿겠다. 립서비스 한 거야, 여기는. 그 아래 내려오니까, 그게 프로브 되니까, 내가 이제야. 이 단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도 봐봐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아노라. 할렐루야. 그럼 다락방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의 죽어있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려내는 장소가 다락방이다. 할렐루야. 왜 자꾸 리마인드 어퍼룸 어퍼룸 어퍼룸을 얘기했냐면, 봐봐요. 어퍼룸 어디서 시작됐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살과 피를 쏟으신 언약. 우리 지난주에 언약 했지. 언약 때문에 너와 나의 관계가 스페시픽,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향해서 부르짖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아들이 죽어있는 그 영역까지 내가 듣고 너를 살리리라. 할렐루야. 레저렉션 파워, 부활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가의 다락방, 엘리야의 다락방.
그 다락방 어떤 곳이라고요? 날마다 데일리 디보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과 친밀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세 할렐루야. 바로 그곳은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속을 드러내는 장소가 바로 포럼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이 새롭게 행하시는 걸 경험하는 게 바로 어퍼룸이다. 이 어퍼룸에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곳에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거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퍼룸, 새로운 시즌이 온다. 누굴 통해서? 어퍼룸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을 드릴 줄 아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퍼룸. 근데 이 어퍼룸은 엘리야도 굉장히 놀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이의 얼굴에다가 세 번 대고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보지. 오케이? 그러면 그의 제자 엘리사는 더블 포션을 받았으니까 이보다 더 하는 것을 할 건데 쉽게 갈 것 같아? 어렵게 갈 것 같아? 에? 답을 가르쳐주고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 엘리사도 다락방 갈까 안 갈까? 엘리야의 다락방 그러면 더블 포션이니까 엘리사도 해야 되나? 엘리사의 다락방에 대해서 또 얘기할 거야. 엘리사도 수넴이란 지역을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다니는 걸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자기 남편에게 얘기해서 우리 집에 다락을 만들어서 어디에? 담 위에다가 다락을 만들어서 엘리사 때문에 다락을 따로 만든 거야.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유하시게 하자. 그래서 엘리사가 갈 때마다 그 집에 유하면서 거기서 뭐 했겠어? Pray the Lord, say hallelujah. 그리고 이 여인이 갖고 공급하고 공개하니까 종한테 물어봐요. 수넴 여인이 필요한 게 뭐냐? 왜? Blessing 해주기 위해서, 축복해주기 위해서. 열왕기하 4장 다이도 다락방.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보면 지금 한 얘기가 있어요. 귀한 여인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고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이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어디에 짓고? 담 위에 짓고. 자, 어퍼룸.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서 그 땅에 들렀다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러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되 이르라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내 생각이 취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여호와께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호와께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니다 하니라. 자, 네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 네가 나를 위해서 섬기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하겠다. 필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여인이 필요 없다 그래. 엘리사가 가로되 백성이다. 나는 백성이 때 필요 없다. 14절 엘리사가 가로되 저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는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자, 환경이 아주 안 좋은 사건이야. 안 좋은 여건이야. 아들도 없고 남편이 늙었대. 자, 여기서부터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자, 봐요. 다락을 만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는 다락을 만들고 여러분이 공개하고 섬기고 여러분 스스로가 섬기면 15절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르니 여인이 물에 서니라. 엘리사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얻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예스. 재밌는 거 이거 참 재밌잖아. 내가 유나를 만났을 때 처음 딱 나도 그 장면을 지금도 못 잊고 있는데. 오케이. 유나 유리멤버 댓?
야, 유나가 이게 한국 교회 와서 한국 사람 말도 우리가 일본 말 잘 못하니까 더 힘드니까 이제 그냥 일본 교회 가겠다고 오는 거였어. 준꼬 집에서. 들어오는데 갑자기 나도 이런 경험 별로 많지 않아. 들어오는데 갑자기 성령이 내가 임해서 내가 그냥 막 얘기한 거예요. 네가 애를 낳을 거다. 막 웃어. 야? 안 믿고 웃더라고. 아니 네가 애를 낳을 거다. 아 근데 그다음 엘리사처럼 내가 내년에 애 낳을 거다 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다행히 그 말은 안 했어. 왜? 하나님 나한테 그 말 안 줬기 때문에 애 낳을 거라는 것만 했기 때문에 나도 희망이 있어. 언제 날지 모르지만 난단 말이야. Anyway. 그 뒤로 애가 안 생겨서 왜 안 생기라고 궁금했는데 가끔 주말마다 부부가 와. 가서 부부 상담을 해. 이 집안의 problem. 왜? 애 낳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부부들이. 여기서 애를 낳으면 둘이 애를 잡겠더라고. 근데 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카운셀에서 성서적으로 out of order를 order로 바꾸고 나니까 하나님이 애를 줬어요. 그 생긴 게 마이카야. 한번 재미를 보더니 또 난 거야 지금. 미셀까지.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보라고.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러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브레싱 하기를 원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족한 것을 넘치도록 채우기를 원해. 할렐루야. 내가 다 넘친다 그랬잖아. 부족하지 않다. 넘칠 것이다. 하나님이 11월 달 통해서 이 교회를 번성시킬 거야. 놀랍게 하나님이 변화할 건데. 자, 그래서 애를 낳았어. 애를 낳았으면 그냥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 꼭. 근데 그렇게 해서 난 애가 또 꼭 이상해 진단 말이야. 성경을 또 봐. 뭐라 그런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20절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아이고 머리 아이고 머리 하다 죽어버렸어. 여기도 아이가 죽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야. 그 말을 하고 낳게 한 엘리사겠지. 그래서 엘리사한테 찾아왔어요. 27절 사나이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말도 안 해. 너무 섭섭하고 서러우니까. 게하시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인사하더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그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르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그냥 게하시 보내는 건 못 믿겠다는 거야. 당신 직접 와서 직접 해결하라는 거야. 오케이?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게하시가 저희에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하루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 했나이다. 아마 게하시는 지가 먼저 올려놔서 살아나는 걸로 지가 먼저 보고 신나서 리포트 하려고 했을 거야. 근데 게하시의 어노인트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말씀하셨다? 엘리사.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할 건데. 오케이.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느니라. 자기의 침상이 어디 있어? 어퍼룸. 왜 사람들은 죽으면 꼭 거기다 갖다 놓을까? 이 수넴 여인도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퍼룸. 누가 쓰던 책상? 누가 쓰던 침상? 엘리사가 쓰던 침상 위에 놓았더라. 걔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눈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더라. 이게 누가 쓰던 거 똑같아. 엘리야가 하던 방법과 똑같은데 엘리야처럼 부르짖거나 소리 지르지는 않았어. 쉽게 되는 거지. 더블 어노인팅. 더 쉽게 된다. 엘리사가 내려와서 집안에서 여러 번 여자에 다니고 다시 위에 올라 엎드렸더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 오라 하라.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기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리고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할렐루야. 자, 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어퍼룸.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애쓰다가 여러분 삶 안에 좌절됐거나 문제가 있거나 뭐가 구멍이 났거나 없어졌거나 망가졌거나 소원이 있거나 하는 모든 일들이 어퍼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 완성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곳에 마음을 드리는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퍼룸. 와우. 이게 구약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다 재미난 건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이 어퍼룸이다. 마가의 다락방인 펜티코스탈도 다 겁을 먹고 죽어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사라져 없었으니까 다 겁을 먹고 두려워서 다 죽어있는 이 공간에 성령이 갑자기 임함으로 생기가 돌고 담대해지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과 똑같이 과거에도 하나님이 어퍼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세이 할렐루야. 그럼 신약에도 없을까? 신약에도 많아. 어퍼룸. 사도행전 9장. 여러분 노트엔 빠졌어요.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4시에 깨워서 기도하다가 그때 하나님이 알게 해줬거든. 설교를 작성할 때는 이게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눠준 거에는 없어요. 나눠준 건 10장만 나오지. 9장. 36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 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 어디에? 어디에? 다락이 뭐 하는 곳일까?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드리고 그것들을 준비했던 곳이 다락이야. 다락에 뉘었더라. 롯다의 욥바가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를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시르되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가로되 저희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였거늘 이 도로가 데보라는 그 다비타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섬기고 공개하고 도와줬던 거야. 자, 구제를 하게 했던 거야. 자, 구제를 많이 한 사람, 예수 이름으로 구제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냈는데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많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다락방. 하나님을 위해서. 자, 어떤 거룩한 기름 부은 자가 있었던 다락방이 아니고 그냥 평신도인 도르가 다비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개한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억이 일어난다. 닥터 폴 콕스가 어디 갔다 오던가 갔는데 그곳이 바울의 무덤이 있었던 장소였대. 거기 갔는데 언로인팅. 자, 벌써 바울이 죽은 지가 몇 년 전 얘기야. 1세기에 죽었으니까 지금 몇 세기? 21세기. 21세기도 없어져야 되잖아 지금. 21세기 폭스상가 20세기인가 20세기 폭스상가 영화 그거 제작사 이름이 바꿔야잖아. 21세기 벌써 오랜 전인데 그곳에 갔더니 언로인팅. 똑같은 언로인팅이 우리에게 만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우리 가봤지? 거기 가면 언로인팅이 있어 없어요? 야, 거기 가면 언로인팅 있어. 아니, 살면서 거기 난 매일 출근했으면 좋겠어요. 가서 어노인팅. 예스. 왜?
하나님을 예배한 장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장소, 여러분이 하나님께 크라이아웃한 장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울었던 그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고 그곳에서 하는 모든 청원과 간구와 기도를 그분이 들으시고 다 뭐예요? 죽은 것을 살리는 걸. 지금까지 세 명 죽은 것을 살렸지? 오케이? Different story.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사람이며 군대 백부장인.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탈리아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게 쉽지 않은 일이야. 자기가 정복한 나라 유대 민족에 와서 하나님을 민족 믿은 거야. 예수를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거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항상 기도했다. 자, 많이 구제하고, 아까 다비타 도르가도 구제했지. 이 사람도 구제하고 기도를 항상 많이 했더니 하루는 제9시에 환상 중에 환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자, 9시는 로마 시간으로 여러분의 시간으로 6을 빼면 3시, 오후 3시야. 오케이? 오후 3시에. 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난 거예요. 그 어떤 특별한 프레이스,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고넬료를 부르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무서워 가로되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뭐가 상달된다고요? 기도와 구제가 상달된다. 상달돼서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요. 아까 베드로도 욥바에 있다가 일한 거지? 지금도 욥바에다가 일을 한. 자, 보내서 그 사람을 청하라. 저는 피장의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마라단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왜 경건한 사람들을 불렀을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해야 믿지도 않아요. 이런 일을 하라는 게 믿지도 않아요. 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오케이? 지금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인데, 백부장이 100명이니까 한 중대장급 되는데, 오케이? 중대장급 되는데, 이 부분들을 캡틴 정도는 캡틴, 중대장급. 중대장급 되는데 이 부분들을 말하면 미쳤다 그러지? 할 것 같아? 자, 근데 하나님의 이 그림을 봐요. 기도와 구제와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 secret place, 어퍼룸을 만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항상 주기를 원하신다. 그럼 여러분이 삶을 바꿔서, 패턴을 바꿔서 하나님과 데일리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그분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구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여러분 삶 안에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줄 것이다. 누구에게? 어퍼룸이나 지붕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잘 봐요. 9절. 하나님의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짜맞추기 같은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9절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자,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어디에? 어퍼룸. 어디에 올라갔다고? 다락, 어퍼룸. 지붕에 올라가니라. 시간은 제 6시더라. 자, 6시면 6을 빼면 제로지. 12시에. 난 12시. 난 12시에 여러분의 마음이, 기도할 마음이 생겨. 밥 먹을 마음이 생겨. 에? 아, 정직하게 얘기해봐요.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밥 먹을 마음이 생겨요? 야, 밥 먹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난 12시에 어퍼룸에 갔다는 거야. 어퍼룸. 온더룸.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들이 다 이런 거야. 어퍼룸, 온더룸. 그래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고 환상 중에 언클린 애니멀,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와서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노노노, 나 율법을 지킨 사람인데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부정하다는 걸 내가 어떻게 먹냐. 아주 중요한 봐요.
뉴 시즌 컴이라는 게 사고 방식이 바뀌는 게 뉴 시즌 컴이야. 여러분의 레벨이 바뀌는 게 뉴 시즌 컴이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을 바꾸는 게 뉴 시즌 컴이야. 뭐라 그래?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예수의 피로 이방인들을 내가 거룩하다 했으니 너는 이를 부정하다 하지 말고 네가 가서 그 일을 행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야. 뉴 시즌 컴, 뉴 사인 컴. 요새 꿈 많이 꾸는 사람. 내가 요새 꿈이 엄청 많아졌어. 밤마다 꿈을 꿔. 난리가 아니야. 왜? 뉴 시즌 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 뉴스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전 목사가 버거워하길래 힘내지.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가르친 대로 제대로 하라. 오늘 아침에 그러다 깼어 내가. 너무 많이 오니까 뭐 어찌 할 줄을 몰라갖고 내 눈 한번 쳐다보고 땅 한번 쳐다보고 난리가 났어. Don't be afraid. 엎어름. 잘 봐. 이 엎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과 엎어름에서 담소를 했어. 엎어름에서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임하실 이스라엘 땅에서 얘기했는데 그때 잘 들었으면 빽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대충 들었기 때문에 빽한 거야. 자, 엎어름 하나님과 계시와 임재와 넥스 시즌의 리빌레이션 새로운 계시가 임하는 곳이 엎어름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시간과 장소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것이다. 잘 봐요. 여러분의 사고방식 바뀌는 게 뉴 시즌 컴. 지금까지 믿고 있는 패턴 오브 라이프 빌리프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서 슈퍼내추럴로 초자연적으로 안 된다고 가로막았더니 다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뉴 시즌 컴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안 되게 되는 게 되고 다 엎어리면서 죽은 것을 다 살려내잖아.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걸 보고 대체 이게 무엇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 꿈꿔봐야 곰곰이 생각하지 않아. 개꿈 하고 딱 쓰지도 않아. 내가 쓰라기도 쓰지도 않아. 그 잊어버리지. 베드로는 뭐야? 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지 곰곰하고 생각할 때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니까 더더더더더. 야, 봤더니 지금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성령이 바로 book. That's it. 이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알고 깨닫고 돌아자라. 내일 같이 가자. 그래서 가서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일가 친척을 다 불러왔어. 이게 참 사람이 기가 막힌 거예요. 구제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데려올 사람이 많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한 사람들은 데려올 사람이 많다. 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모름으로 고난 속에 사는 걸 보고 내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 불러온 거야. 동네 발방 사방 발방에. 생각해봐. 이방인이 와서 내 나라를 정복하고 있는 것도 서러운데 오래. 그리고 웬만한 사람 오겠어? 안 올 거라고. 근데 다 몰려왔어 거기에 고넬료 집에. 그래서 드디어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되는 거야. 말씀 중에 성령이 저희 가운데 임하심에. 할렐루야. 저희가 다 우리가 받은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 부어줌을 보고 놀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인 중에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사건으로 Baptism of Holy Spirit, Speaking Tongue, 방언을 말하는 게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Word of Baptism, 침례받은 사건이 처음 나타난 거예요. 이게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인 거라고요? Upper Room,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곳이 Upper Room이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계시가 릴리스되고 New Season에 대한 사인들을 알려주는 곳이 Upper Room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뉴 비전을 말해주는 게 엎어름이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외하는 게 엎어름이고 모든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내는 장소가 엎어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 엎어름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재현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를 통해서
뭐 하는 사람에게? 이 시크릿 플레이스에 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 또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너무 오래 해. 오래 하는데 여 집에 어퍼룸, 특별히 어퍼룸에 있는 애가 있어서 유두고란 애가 듣다가 졸려갖고 떨어져 죽었어. 다 죽지 봐. 또 어퍼룸 그럼 죽잖아 또. 내려와서 살려.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어퍼룸은 죽은 것을 살리는 곳이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네. 할렐루야. 실패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한 모든 곳에서 용기 있고 자신감 있고 큰 소리 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재현하는 곳이 어버를 통해서 어퍼룸을 통해서 다 세요. 할렐루야. 그 어퍼룸에서 원어컷 한 마음을 갖고 한 뜻을 품고 주님을 경배할 때 한 명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이 한 명도 좌절한 사람이 없이 한 명도 백슬라이딩 한 사람이 없이 잘 봐요. 뉴 시즌 컴 하면 다윗같이 백슬라이딩 할 수 있다는 거야. 시즌을 잘 모르면 오케이 불빛이 환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더 속았을 거야. 멋있어 보였다는 거지. 캄캄한 실루엣 속에서 깜빡 속아서 한번 칼을 뽑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왕의 체면으로 했을 거야. Yes? That's temptation. 그러면 여러분이 new season come 할 때 여러분을 미혹하는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거야. distraction이 생길 거라는 거야. 그때 여러분의 포지션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기도와 구제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이 땅에 필요한 것, 가정에 필요한 것,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나는 전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 일이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야. 마태복음 6장 6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길가에 나가서 자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 secret place.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고 은밀한 중에 너에게 응답하시리라. Secret praise. 됐습니까? Secret praise. 은밀한 곳,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는 장소, 그게 은밀한 곳이에요. 감춰져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비밀이 있는 곳, secret.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에게 토하는 마음의 위치, 장소, 특별한 praise. 이곳이 은밀한 곳이다. Holy of Holy Place가 은밀한 곳이다. 시편 27편 5절.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이슈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밀한 곳에 숨기시는데 27편 5절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라. High place 높이 두시리라. 내가 그분의 secret place에 들어가면 그분은 나를 높은 곳 암사슴 발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단이 정복한 영역을 여러분이 정복하도록 바꿔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That's a high place. High place에서 기름이 나오고 하이플에서 강물이 흘러나오고 강이 열리고 하이플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이플에서 언어인들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넘겨져 가는 것은 여러분이 어려울 때 잘 봐 이 그림을 이 어떻게 쉽게 나와 어려울 때 환난 당할 때 트러블이 있을 때 여러분이 곤경에 처했을 때가 바로 어떤 타임이다? 어드밴스 타임이다. 그게 바로 브렉스루 타임이다. 됐어요? 이해돼? 하나님을 섬기다가 자식들이 죽었어. 자, 어려운 때지. 어려운 때인데 이게 바로 레벨업 되는 때다. 할렐루야. 교회가 여기 와서 어퍼룸에 여기 와서 오케이? 가구가 다 예비된 곳, 하나님 미리 말했던 곳 여기 와서 5년 동안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어려울 때 뭐 하는 시즌이다? 브렉스루, 업그레이드, 프로모션 New level of glory.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인 일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이 시즌이다. 동의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거야. 시편 144편 1절 가봐요. 여호와께서 시편 144편 1절 큰 소리로 누가 읽어봐. 에스더 큰 소리로 라우드 보이스 Psalm 144 verse 1 다 찾으셨어요? Psalm 144 verse 1 라우드 보이스 시작 에브리바디 같이 시작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가르쳐서 싸우게 하는데 내 뭘 가르친다 손가락 가르친다 할렐루야 와 손가락 손가락 자 손가락 가지고 남을 삿대질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영적 전쟁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거야 할렐루야 잘 봐 기가 막힌 거야 손가락 후 자 봐 Finger of God 여호와의 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게 마태복음에 기록된 거고 누가 보기에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게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할렐루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애굽의 술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This is the finger of God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finger of God Yes, finger 왜 폴콕스가 자꾸 손으로 디스나나 했더니 손가락을 하나님이 가르친다 그래서 전쟁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래서 손으로 싹 어야 전쟁하는 법 야 That's sense, discernment That's 손가락 기가 막히잖아 시편 143, 1편 여호와께서 우리 손가락을 가르쳐서 나는 옛날에는 생각하기를 활을 쓰고 칼을 쓰니까 손가락을 가르치겠지 야 농구도 손가락 이 두 번째 손가락 스냅을 잘 줘야 공이 뻑뻑 들어가는데 하림을 잘하네 요것도 스냅을 잘 줘야 공이 휴전먹어 들어가는데 그래서 손가락을 가르치는 건데 전쟁도 활이나 화살도 손가락 맛이잖아요 손 맛이잖아요 그렇게만 생각했더니 새로운 개념으로 뭐야 손을 통해서 손가락을 디선해서 가르치는 영적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가르쳐서 전쟁에 이기도록 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어퍼룸 언더룸 하나님을 찾는 장소에서 시크릿 플레이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시크릿 플레이스 하나님은 우리를 시크릿 플레이스에 집어넣고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모든 걸 거기서 공급하는 거예요 시편 31편 19절에서 21절 시편 31편 19절에서 21절 아 19절에서 20절 다 찾았어요? 같이 읽어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신 잘 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려고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쌓아둔 은혜를 어디서 릴리스하냐면 여러분이 숨어있는 시크릿 플레이스에서 릴리스하는 거야 그러면 그 시크릿 플레이스는 누가 보호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분과 나와의 일대일로 만나는 어퍼룸이 바로 시크릿 플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 시크릿 플레이스에서 우리에게 베풀려고 주시려고 했던 모든 게 거기서 릴리스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역에 들어가야만 여러분에게 준비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날마다 들어갈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시편 91편 1절 시작 읽어봐. 시편 91편 1절 우리의 리더십은 91편 1편 하면 그냥 저절로 성경이 들어오고 나와야 되는데 같이 읽어 시작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 The secret place of the most high 바로 그게 어퍼룸이지 바로 뭐예요 그의 날개 아래 거하리로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바로 이곳에서 모든 것이 보호가 되며 왜? 어떤 보호? 여러분이 그곳에 못 가게 하는 구설의 다툼, 여러분이 그걸 못 가게 하는 자꾸 디스트랙션한 사람들의 혐오한 말과 미혹하는 말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은밀한 장소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걸 유지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새로운 기름과 모든 계시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 현장에 죽어있는 모든 영역이 다시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백하기 원하십니까? 정말에 여러분 집에다가 시크릿 플레이스 만들 거야? 에? 제일 좋은 게 화장실이지 뭐 아무도 방해한 사람 없어요. 빨리 나오라고 두드리나? 야, 자 봐요. 사실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시크릿 프레스가 돼야 돼.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이게 통하는 게 돼야 돼. 어디 있든지 그래서 즉시 하나님의 말하는 소리를 듣고 들을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걸 다 알 수 있는. 오케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특별한 장소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교제하고 마음을 드릴 때 여러분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방식으로 풀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방식으로 풀어보려고 애썼는데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안 풀린 사람 손 들어봐. 내 방식으로 했더니 하나도 안 풀렸다. 자, 그러면 이제 내 방식 포기할 거예요? 따라서 해. 주님, 지금 이 시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육신의 내 방법을 주님 앞에서 다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님과의 1대1 만남을 시작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필요한 것, 아픈 것, 아쉬운 것, 원하는 것들을 다 주 앞에 말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다 포기했던 것, 다 죽었다고 생각된 영역, 없어졌다고 생각한 영역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해봐요. 주 예수님,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업신여기고 관심 갖지도 않고 무시했던 것 다 회개합니다. 그 말씀은 나한테 어렵다, 이 말씀은 나한테 안 맞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바꾸게 하려고 애썼던 내 모든 삶의 방식은 다 회개합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화가 없으시며 하나님은 영원히 똑같으신 그분이시며 영원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사랑하는 그분인 걸 내가 동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모든 이슈들을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많은 환난, 고통, 외로움, 곤고함, 가난함, 마음둘 곳 없음, 외로움, 좌절, 이 모든 것에서 질병,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소성케 하시고 새로운 시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